저기가 이제 하파 스테이션, 하파 역입니다. 선플라자가 그 바나네 바나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를 운영하는 회사랑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산 위에 유원지 만드는 전문 회사인가봐. 아, 이거 건너야 되는데. 레스토랑 쇼핑몰이고. 티켓은 여기서 사면 되고요. 80판까지 가려면은 그 두 번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총 내려오는 것까지 총 네 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73만 7천 동인데, 그러면은 간단히 생각해도 한 4만 원 정도 되죠. 네. 와, 역대급 비쌉니다 진짜. 숙소가 5천 원이고 버스가 2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봐야죠. 네. 일로 와. Two way. Two way. Yeah. You are here. Yeah. And you want train. So total, how much? So tickets include train, two way, and cable car, two way. Two way, two way. Okay, okay. And when you come here, you buy a ticket. Then you can buy it when you come when you go up. 74만 7천 말고도 또 99,000 더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되네. 그러면 826,000. 오케이. 가만. 네, 케이블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열차 출발해서 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836,000 동. 45,0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에 가서는 또 모노레일 있답니다. 네 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꼭대기까지는 여섯 번을 타야 돼요. 근데 물론 모노레일은 내려올 때는 걸어올 만한 거리라고 하니까 뭐 한 최소 4번에서 최대 뭐 6번 이렇게 되겠죠. 네. 비싸다. 맨 앞이나 맨 뒤가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깔끔하네요. 그래도 근데 대부분이 서있게 만들어놨대요. 앉는 게 아니라. 그거 좀 아쉽네. 여자도 좀 똑똑하고. 아, 가격 생각나서 그런가. 자꾸 막 평가하게 되네. 원래 이것도 2016년에 생겼대요. 그 전까지는 차를 타고 그쪽에 갔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기고 그래도 한 15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안에 지금 일렌트로 사인 거 아니야? 깜짝이야. 중국말 같은데? 그 전까지는 1시간 정도 갔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뭐 15분이면 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5만원이 그렇게 막 엄청 비싸다까지는 아닌데, 베트남 동에서 가장 큰 돈 단위가 50만 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70만 동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7-8만원 되는거죠. 우리나라 치솟더니 5만원이니까. 산악열차 출발합니다. 다음역은 케이블카, 케이블카입니다. 출발. 공사장 뷰. 진짜 더 멋있네. 오씨, 열려있으니까 깜짝이야. 근데 열려있으니까 좋네요. 더 선명하게 찍히겠다. 와, 구름 낀 거 봐. 하파에서 맑은 하늘을 보는 게 되게 3대가 복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비브남이 저는 안 되겠죠? 아, 저기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오, 봄이라 그런지 꽃이 폈네. 벌써 여기 도착했네요. 몽호화역? 네. 몽호화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끼리 약간 투어 왔나봐요. 참고로 이 사파가 그 북쪽지방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신혼여행지 1위로 꼽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볼거리 있는가 본데? 약간 정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사진 같은 걸 찍나봐요. 저 뭐야? 계단 미쳤다 저거. 구경 좀 하고 가야겠다. 와, 이거 진짜 좀 무서운데? 우와.
이게 손잡이가 지려가 더 무서워요. 여기를 왜 신혼여행 오는지 알 것 같아요. 다 하트. 저 기념판도 하트. 저 나무도 하트. 나 여기 왜 온 거야? 여기 왜 나 혼자 와 있지? 빨리 가야겠다. 아, 저 계단 올라가야 되네. 아, 진짜 너무 싫다. 사원이 있네요. 불교 사원인가? 오.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 이거 언제 갈 수 있겠냐, 이거. 그러면은 일단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맨 앞입니다. 케이블을 타러 가는데 저기서 또 느리게 오네. 엄청 둥실둥실 떠가는 느낌이네. 와, 진짜 눈 봐요. 진짜 계단이야. 주름진 것 같아. 진짜 한국인 나밖에 없나 봐. 꼴찌해 줄게. 참 이거 설치한 것도 대단하다. 이거 한 30분 타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30반이 3,147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 백두산이 2,743m랍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거죠. 이쪽 동남아 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네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진짜 멀리도 왔다. 진짜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저 모습을 보려고 이 미나무 사파까지 왔습니다. 진짜 산신령 튀어나올 것 같아. 보약 같은 것도 있네. 빵이 약간 꽃빵? 네, 꽃빵 느낌 난다. 살짝 달달하네. 어? 우와, 메추리 안에 들어있어? 여긴 좀 춥다. 자, 그러면은 무슨 온천 김 올라오는 거 같네요. 올라가 볼까? 아이고, 얼마 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저만 숨쉬기 힘든 게 아닌지 베트남 분들도 다 마스크 벗었어요. 밑에서 다 열심히 쓰시던 분들인데. 아, 저기구나. 여기서 이제 모노레일 탈 수도 있고 이걸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인가 봐요. 까마득하네. 꼭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차 또 막아놨네 저 와중에. 모노레일 타야 되나? 선택지가 없네. 혹시나 해서 좀 더 들어와 보니까 이쪽으로 따라 올라가는 게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돈도 돈인데 저도 운동도 해야 되고 걸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레 얼마나 걸릴까 이거. 최대한 천천히 갈게요. 이게 좀만 헐떡여도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천천히, 네, 느긋하게 올라가겠습니다. 와, 죽겠다 진짜. 지금 저걸 다 올라왔어요. 근데 저걸 더 가야 돼요. 죽으라는 얘기지. 와, 뒤쪽에 이제 불상이 있고. 사실 불상에는 감흥이 없어요. 되게 불상을 많이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풍경은 저 밑에가 더 낫네요. 구름이 좀 보여서 예뻤는데 여기 이제 구름에서도 멀리 위로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네. 걸쳐져 있는 게 예쁜데 아 언제 저것도 올라가냐. 하여튼 그러면은 마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모노레일 타십시오. 저는 직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줄 알고 한 건데 직통이 아니라 그냥 빙 돌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진짜 더 힘들어요. 저는 이미 불상 올라왔던 순간부터 이제 돌아올 수가 없었죠.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왔는데 진짜 이게 사용할지 못된다. 여러분은 케이블카 타세요. 아, 숨 넘어가겠네 진짜. 딱 이게 맞는 표현. 와 진짜 개또라이들. 와 아 이건 시간 남아도 못 올라가게 돼 진짜. 어 안녕. 미쳤다 미쳤어. 그냥 돈 내고 말걸. 한시판 3143m. 와 인간승리다 인간승리. 여행와서 백두산을 등반하고 있어. 트레킹 다 했다 이제. 트레킹 뭐가 필요했어. 와 진짜 이게 되게 악어르는 게 딱 그 시야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가요 이게 끝이겠지 하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보여. 좀만 더 가면 되나? 더 가요. 또 있어. 이제 그때 짜증나기 시작하지. 우리 또 야, 베트남 국기 있다. 반대편은 못 봤네. 근데 국기를 들고 다니네. 이제 스타트가 저기 빨간색 저쪽이었고 이제 나와서 저 하얀색 지붕을 지나서 저기서 보기만들 먹었죠. 저 문을 통과해서 올라옵니다. 탑까지 와서 탑쯤에 이제 그게 있어요. 모노레일 타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하고 이쪽 좀 더 안쪽 들어왔더니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저기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불상을 보고 안에서 살짝 구경을 했다가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그냥 이쪽을 가서 저는 원래 이제 이쪽 올라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쪽은 또 막아놓은 거예요 저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으면 되게 빨리 도착했을 건데 일부러 막아놨나? 모노레일 정살라고? 하여튼 그래갖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건 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삥 들어가지고 저 주황색 건너편 주황색 건물 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서 쭉 올라와서 저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이제 저기서 해가지고 여기 바로 딱 도착을 하고 내려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여러분은 타십시오.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좋은 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죽을 뻔한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두 단계 오르면은 진짜 벤치 앉아서 한 20분간 숨 헐떡이고. 하여튼 올라왔네. 그래도 케이블카가 완전 쬐끔해졌네. 사실 내가 고기만도 안 먹었으면 저거 탔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드디어
저 머나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 다리 운동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